인사부터. 콩이가 보이나? 그래. 반갑습니다. 인사해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먼치 동생이에요. 먼치님 동생. 여기 있어. 손 닦았어야 되는데. 그래, 빨리 와. 거기 있어. 콩이 안 돼. 여기 오세요. 여기로 오세요. 여기 화면이 여기로 가세요. 아니 옷을 좀 앉으세요. 그래 안 보여. 우리는 앉아서 보는 거야. 거기 일로 와. 우리는 앉아서 두개 하자. 1단계. 아. 1단계부터. 이쯤이 잘 안 보여. 콩이만 콩이가. 일단은 김치를 들기름을 넣는다. 들기름을 다 사왔지.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. 아니 괜찮아. 그다음 뭐요? 김치를 볶아주라. 여기 앉아 있죠. 거기는 여기 앉을라. 고기 달라 그래. 고기. 오빠한테 저거 한번 고기 주세요. 그래 여기 있어. 앉아.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엄마랑 내 옆에서 조금 했어. 어떠소, 야. 됐어. 이 정도 맞소. 손이 안 보이네. 뭐가? 손이가 안 보여, 방금. 내가 있으니까 그렇지. 다음 다진 마늘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? 냄비가 더 깊은 것 같아, 그지? 옆으로 했어야 됐어? 그래야지 보이지. 다진 마늘. 어디다 놨지? 이거 봐. 넣어주고 설탕 한 스푼 넣어. 설탕 어딨어? 설탕 한 스푼 넣어줘. 거기서 요리만 해야지. 언니가 보이겠네. 그리고 볶아라. 여기서만 해야지 언니가 보이겠어? 어떻소?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. 김치찌개 어떻게 하는 거지?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? 물 넣고 바로 하는 거 아니었어? 됐죠. 됐어. 어느 정도 볶아야 되지? 그냥 볶을 정도로 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들이 얼마나 맛있게 하나 오네. 물이 너 반만 넣어도 돼. 그 다음 물을 넣어. 3분의 1. 반은 안 돼. 진짜. 김치 저거 다 했어도 되는데 이랬다? 그지? 지금 넣을까? 너무 늦었나? 좀 그런가? 아니야 지금 너무 상관없어. 아니요. 맛을 변질시킬 수는 없지. 그렇게 하고 물 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나? 일단 거기다 넣어야지. 거기 물 있으니까. 휴지 여기. 휴지라고. 마이크 들리는데? 마이크 안 들리다? 근데 국물도 좋네.
고춧가루도 좀 내리 가져. 아직 아니요. 기다려 보시오. 순서가 다 있는 것이요. 고춧가루 통에 다 덜었어야 되는데. 잘하겠어. 아 여기도 된장을 반 스푼 넣어야 되겠고. 아 된장 들어간대? 그렇소 그렇소. 설탕 너무 들어간 거 아니야? 된장을 반 스푼 왜 넣는지 아시오? 잡내 고기 잡내를. 아 넣는다. 그렇소 그렇소. 여기에 양파를 또 반을 넣어야 되겠고. 칼을 넣어야 되고. 아, 아 그냥 대강 자르면 되나? 아 그렇게 해놓지. 어. 이제 처음 해보는데 뭐 이러면서 뭐 성숙해지는 거지 배우고. 아 근데 진작에 이렇게 그냥 깔걸 그랬어. 까면 조그맣게 찢어야 되는데 너무 둥성둥성 나오는데. 아 여기서도 잠만 잘라 그러네. 다 못 살아 얘 때문에. 거기, 아니야, 아니야, 거기 앉아 있어. 오빠 요리하는 거 봐. 얼마나 맛있게 하나. 청양고추를 넣어야 돼. 이건 무슨 고추예요? 이건 청양고추가 아니고 그냥 아삭이 고추. 없는 대신에 아삭이 고추 넣고. 그 조금 냉면 다 넣어버렸어. 아, 원하시던 대로 또 해드려야지. 이게 끝인가? 아, 간장 두 스푼 반을 넣어야 되는 거 봐. 어우, 그렇게 많이 넣어? 그렇소,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. 간장 많이 넣으면 맛이 없는 거 같은데. 버리고 이제 맛을 봐야지. 새우젓도 타야 된다. 됐어. 아. 어? 어, 아닌가? 여기 새우젓 두 스푼. 아니야, 먹으면서 넣어야 돼. 두 스푼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. 갖고 와서. 어, 그럼 하나 반만 걸었어. 다음. 고춧가루 두 번 반, 두 스푼 반. 됐어. 두 스푼 반이지만 반 흘렀어. 간장 왜 넣는 거예요? 물을 더 넣어야 되겠구만. 차라리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는 소문이 났어. 여기에 파를 파는 마지막에 집어넣는 건가? 다 하고 나서? 오, 이 맛이군, 이 맛이. 어, 맛 한번 맛보시겠어. 맛 한번 맛보시겠어. 그, 봐보시오. 맛있는 맛이 나오시오. 뭐라던 거요? 맛 한번 봐보시오. 여기 숟가락이 있어. 저기 뭐야 고춧가루 좀 덜어주는데 더 끓은 다음에 마셔가야지. 그냥 봐봐 괜찮아. 아니 끓으면 이제 졸아지지. 이게 짜지지 쫄면. 봐보시오. 아. 끓은 다음에 간을 봐야지. 어떻소? 이제 더 끓은 다음에 파놓고 어. 싱겁다 싶으면 새우젓을 조금 더. 안 싱거울 것 같은데. 아 그래 싱겁게 먹으니까. 이제 뚜껑 갖다 줄게. 조금 닫아. 뚜껑 안 닫고 어때? 그냥 하는 것 같은데. 그냥? 그래 여보. 끓는 동안 일단 잠시 잠깐 뚜껑을 닫겠습니다. 뚜껑을 닫는 이유는 무엇이에요?
푹 익으라고. 걸었어. 여기 잠깐 끓는 동안에 콩이하고 좀. 해물 할 때는 어? 뚜껑을 열어놓지 않았어. 해물? 그래, 냄새 나가라고. 이거는 해물 없는 것이요. 엄마가 방송을 할 줄 알아서. 김치찌개 끓는 동안에 콩이야. 우리는 이 모니터가 또 나가고 우리 콩이 개인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리가 콩이 충성 한번 할까? 충성? 이렇게 하면 안 돼. 여기서 자 콩이 개인기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콩이야 여기 의자가 불편해. 콩이 의자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. 하지 마. 의자가 불편해서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밥을 또 준비해야 되겠구만. 아, 이것은 김치찌개입니다. 내려올 거야? 아이고, 일로 와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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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일로 와.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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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찮구나! 귀찮아! 귀찮아!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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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하기 싫으면 하지마!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. 하겠지마, 하지마. 아, 식사 안 하시오? 먹고 왔어. 이모랑 먹었어. 그럼 왜 온 것이요? 아니 아들이가 이거 잘 맛있게 하나 하잖아. 간을 한번 봐야지. 아. 아, 익힌 다 익었지만은 좀 더 끓여보도록 하겠어. 이 김치를 다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아시고래. 지금 넣어도 상관없을걸? 아니요. 본연의 맛을 잃을 수 있어. 아, 이거 봐, 콩이야. 이거 봐. 밥을 뽑아야 되겠고.
빨리 오래 그거 알았어. 뭐가 빨리 와? 뭘 빨리 와? 엄마가 빨리 오지. 엄마 빨리 오라고? 왜? 아, 색깔이 아주 좋게 바뀌었어. 아들 맛있게 먹어 그럼. 엄마 간다. 하나 먹고 갈까? 그러시오. 맛을 한번 봐야지. 맛을 한번 봐야죠. 고춧가루 매워서 안 넣는 거야? 넣었어. 넣었어? 세상에 많네. 어우 맛있네. 아 맛있는 어머. 맛이요. 어머 맛있네 이렇게 하니까. 어머 너무 잘했어. 내가 하다니. 아우, 다른 맛있어. 사람이 해준 거 그대로 따라 먹었어. 했으니까. 어우 맛있다. 맛있게 먹어. 엄마 너한테 갖다 줄게. 아, 이 맛이었구만. 뭐라고? 통이 나도 가자 앉아 통이 내려가 맛있게 먹어 아들. 다 갔다 온다고? 아니. 얘 그래 그래 누나 뭐 먹으려나 봐. 오빠 안녕. 우리 먼치님, 동생, 홍이 다음에 한번 또 봬요. 아, 맛있게 먹어. 잘 가시오. 아, 마중 나가진 않겠소. 아유, 그렇소. 아, 끓이면서 먹어야지. 아 뜨거워. 아니 이거 끓일 필요 없잖아. 아 그 보세요. 뭐냐 이 맛은? 아 그럼 무슨 맛이라 그래야 되죠? 달, 오묘한 맛이 나는군요. 어, 괜찮아, 좋은 것 같아. 어. 잘 사세요. 달달해? 너무 많이 했나봐. 다음부터는 잘 보일 수 있게
할 거면 부대찌개 하는데 거기다가 해야겠어. 어딘지 아시죠? 통에다 말고. 아, 내일의 메뉴 닭가슴살 볶음밥이요. 새우 볶음밥하고 같이 사왔습니다. 아, 자세한 건 내일 알려드리죠.
아, 반갑습니다. 이거 있잖아요. 지금 끓이고 끓인 거. 고기를 많이 사서 넣을 걸 그랬어? 맛있네. 아, 카메라 각도예요. 원하시는 게 뭡니까? 자세히요, 자세히, 자세히, 하루에 두 번 먹습니다. 아, 음식은 내가 이걸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. 아, 굳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줄 수 있지, 해줄 수 있지. 굳이 가능하지. 오, 난리 나는 거 아니야? 아, 됐어. 아니, 여기서 하나, 저기서 하나. 아, 자. 까다롭구나, 까다로워.
아,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저도 당연히 다 하고 싶지. 카메라를 정면에다 두고 싶어. 하지만 아, 맛있습니다. 네. 카메라를 둘 데가 없어요. 둘 데가 없어. 고맙습니다. 각도? 이렇게. 이런 각도 원하신 겁니까?
오늘 돼지고기 들어가 있죠. 아,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드는 영화 호스텔 추천합니다. 내정 없습니다. 얼마 남았나? 아 뜨거워. 많이 남았나? 한 번, 두 번. 이 정도만 먹고 내일 아침에 먹고 또 저녁 메뉴를 준비해야 되겠구만. 아, 그렇죠. 아, 네, 그렇습니다. 아. 아, 음식을 잘 보이게 해달라고요. 아, 정말 까다롭네. 까다로워. 아, 어디 갔어, 근데? 아, 음식을 잘 보이게 해드렸습니다.
마지막 음식 시작하고 끝내야 되겠구만. 아, 국물을 좀 비울 순 없네. 썸네일 하나 찍고. 별론데. 아, 어쨌든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